바보처럼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자, 방금도 혜니가 하다가 살짝 애매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원래 보컬들이 좀 애매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잡고 가다 놔버리는 거.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이거 아. 나 이걸 왜 어렵게 하냐면요. 아직 성대에 좀 더 소리에 텐션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흡을 압력으로 소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압력을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놓으면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안 나져요. 잘 나 잃어버려요. 나 아 아부로만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그렇지.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나. 낯설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아 근데 이게 호흡이 딸려가지고 뒤를 더 못 놓겠어. 사실 제가 볼 때 라이브에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앞부분들을 끊어서 하신 것 같아요. 아 뒤를 놓으려고? 노래적 스킬이기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린님이 내는 발성 자체가 굉장히 공기가 많이 나가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가. 그러니까 정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 계속 호흡을 호흡을 자꾸 나가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가수들은 계속 뭐가 나왔었어요? 압력을 잡아주고 소리를 잡아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오히려 린님이 와갖고는 반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완전. 놔주는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놔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 놔줌 놔줌이라는 게 고음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성대가 꽉 조이게 됐을 때 이 놓는 법을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 이렇게 잡고 있는 것과 아 놔줘야 아 잘 타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니까 아 아가 아니라 아 잘 놔주는 연습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던 남자로 따졌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이건 아예 가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너무 너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너의 나는 너의 모든 날들을 다 주고 싶어. 잘 놔주는 거. 하고 붙잡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아 잘 놔주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자 보컬들은 이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발라드에서 좀 잘 놔줄 수 있는 그런 보컬들 소리에서는 여자 보컬들이 이런 게 좀 압도적으로 잘하죠. 그래서 이런 남자 발라드 가수가 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잘하는 게 이제 뭐 성시경님이나 아니면 이승철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잘하죠. 그죠? 소리 내지 마 우리 사랑이 약해지잖아 움직이지 마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거. 남녀의 성대 차이라기보다 소리를 처음에 가져가주는 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자들은 어쨌든 진성 자체가 얇다 한마디로 진성 자체가 높다 보니까 가성하고 굉장히 접점이 빨라요. 이미 높아서 만 넘어오면 바로 가성이지만 남자는 아 한참 가야만 가성이 나와요. 가성과의 접점이 너무 빨리 돼 있어요 여성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 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쉬워. 아 이런 게 너무 쉬워. 근데 남자들은 아 넘어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음으로 잘 가기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대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성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그 위치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었죠. 소리가 성대를 기점으로 위에 있는 소리냐, 성대에 있는 소리냐, 아래에 있는 소리냐. 위에 있는 소리를 연습하기에 남자 노래보다 여자 노래를 연습했을 때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원한다 했던 말도 정말 이런 여자가 내는 이런 되게 여리여리한 소리를 최대한 가성이 됐든 뭐가 됐든 따라가려고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너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나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이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정말 힘들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부르기가 조금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속으로 아, 진성으로 지르고 싶다. 지르고 싶다. 붙이고 싶다. 아, 어떻게든. 근데 이거를 자꾸 아, 이러려고 하면요. 되게 중요한 거. 이 기도라 그러죠. 우리가 공기를 나온 이 기도가 살짝 좁아져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죠. 소리 좁게 내라고. 넓게 내지 말라고. 좁게 내주라고. 아가 아니라 이런 소리를 내주려고. 좁은 소리를 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성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처음부터 가볼까요? 둘, 셋, 넷.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물거품이 돼버린 오늘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너잖아.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로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너도 알고 있잖아, 매일 밤 울며 전화하는 날 낯설만큼 차가운 네 목소리를 들어도 바보처럼 난 너를 못 잊어 이렇게. 그러지. 근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호흡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의 혜니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좀 더 잡고 부르라고 하면 더 편해요. 오히려 훨씬 편해요. 오히려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라, 아직 사랑하는 나.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내는 소리가 이런 소리가 뭐예요?